평범한 고기도 평범한 해물찜도 가라. 여기 통 큰 한 끼가 나타났다. 양이 어마어마해. 82사근용 사로 이런 큰 불변은 처음이래.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, 어디서도 볼 수 없던 대단한 것이 나타났다. 통 크게 먹는 위대한 한 끼를 만나본다.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대구. 언뜻 봐서는 식당으로 보이지 않는 허름한 외관이지만 가게는 이미 소문 듣고 온 이들로 가득. 뭐 때문에 이렇게들 모였나 보니 철판 위엔 국민 고기 삼겹살이 지글지글. 아 진짜 먹어주셨네. 노릇노릇하게 철판에. 이렇게 먹어도 저렇게 먹어도 맛있는 고기라지만 제작진, 평범한 고깃집을 소개하러 여기까지 온 건 아닐 것 같은데. 지금까지 처음 경험해보는 식당입니다. 처음 봤습니다. 이마에 큰 거는. 82사근용 사로 이런 큰 불변은 처음이래. 개봉 박두! 평생의 가장 큰 불판! 와 이렇게 크네 불판이. 한 화면에 다 들어오지도 않지만 인증샷은 필수. 이렇게 큰 철판이 대구에서는 처음 보고 이런 걸 어디서 보겠어요.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가게에 단 하나, 가장 큰 불판의 길이가 자그마치 5m. 10명 정도가 모여 먹을 수 있는 가장 작은 불판마저도 1.6m 되시겠다. 다른 식당에 가면은 테이블을 여러 개 앉으잖아요. 근데 여기는 한 번에 같이 앉아서 먹을 수도 있고 또 고기를 많이 오셔도 한 번에 구워가지고 같이 동시에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장점입니다. 도란도란 모여 앉아 먹을 수 있게 만든 사장님의 아이디어인 것. 대형 철판인 만큼 온도를 조절하는 것도 쉽지 않아 고기 굽기는 모두 사장님의 몫이라고. 손님들은 가만히 앉아 맛있게 구워진 고기를 먹기만 하면 끝이란다. 맛있게 드세요. 밑에가 장작불이다 보니까 불 조절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고기를 다 태워 먹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다 구워주고 있습니다. 이 철판은 장작을 이용해서 불을 떼고 있는데 이 불 조절이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장작을 넣어 불을 피우고 화력을 조절하는 건 오직 사장님만이 할 수 있는 것. 불 화력이 너무 약하면은 고기가 오래 굽다 보면 육즙이 다 빠져서 맛이 없고 또 불이 너무 세게 되면은 고기가 타져버리니까 불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가게에서 쓰이는 장작은 모두 사장님이 직접 패고 있는데 한 두 달 정도 말리면 바로 뗄감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야하, 이게 다 참나무 장작이라고요? 이제 참나무 말리하고 떼는 것은 연기가 별로 없습니다. 연기가 없고 화력이 좋고 오래 타고. 고기 역시 철판에 꼭 맞게 골랐다는데 무쇠 철판에서도 타지 않게 두껍게 썰어 사용하는 삼겹살과 당일 도축한 오리고기 딱 두 가지 메뉴. 닭도 구워보고 소고기도 구워보고 다 구워봤는데 생오리하고 생삼겹이 가장 잘 철판에 맞는 것 같고 또 손님들도 가장 오리하고 삼겹살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만 종목을 선택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철판 및 화덕에도 노하우가 담겨있다. 하나하나 사장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다고. 첫째는 철판이 크다 보니까 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이제 장작을 떼다 보니까 연기가 밖으로 안 나오겠거든.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벽돌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가에 전부 황토로 내가 다 발랐습니다. 보너스 효과도 있다는데 앉으면은 이제 밑에서 따뜻하니 열이 올라와요. 관절 쪽으로 이렇게 찜질방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. 초대형 철판에 철판을 위해 철판에 의해 철판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. 열을 잃지 않아 계속해서 따뜻하게 즐길 수 있어 더 맛있는 고기는 그렇게 입속으로 채해. 맛있다. 한상에 다 함께 둘러앉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맛의 가장 큰 비결. 아우님 여기는 누이, 여기는 누이, 여기 누이, 여기 누이. 이렇게 15명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저기 고기도 구워 먹고 되게 얘기도 하고 하니까
약간 좀 낭만적인 것 같아요. 이 자리 자체가 여기가. 참나물에서 그런지 고기 맛도 더 부드럽고요. 안 씻고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. 고기는 역시 불판의 고야. 제맛이지! 두 번째로 찾은 위대한 한 끼는 젊음의 거리 홍대. 아니 여기 무슨 모임이라도 있는지 사람들이 인산이네요. 손님들 불러모은 음식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때 한눈에 입이 떡 벌어지게 하는 주인공 등장이요. 양이 어마어마해요. 철판에 산더미처럼 쌓여서 나와요. 이름하여 산더미 해물찜. 언뜻 봐도 많고 자세히 보면 더 많다. 자 언제 또 볼지 모르는 자태니 일단 사진부터 남겨두고요. 아 이거 조개도 있고 문어도 있고 되게 푸짐하네요. 네. 아 저 너무 산더미처럼 나와서 와 이거 진짜. 놀란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맛부터 보는 것이 인지상정. 그 종류도 개수도 어마어마한지라 야 이거 어느 거부터 먹어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먹고 또 먹고 또 먹다 보면 힘들어서 못 가겠다. 힘들어서 못 가겠어. 이미 먹은 것만 산더미인데 아직 이거 반도 못 먹은 거 맞아요? 이 조개 개수가 몇 개 정도?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. 궁금한 건 참을 수 없다.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는 해산물들. 아니 이거 도대체 다 몇 개래요? 종류는 한 14가지에서 15가지 되고요. 개수는 한 300가지 됩니다. 300개 정도 됩니다. 300개 정도 됩니다. 전복, 기조개, 백합, 참조개, 돌조개에 대합, 가리비, 피꼬막, 석화, 90개, 동족, 바지락, 홍합이 약 200개. 야 이것만 먹어도 배부르겠는데 그러나 거기에 문어, 민물까지, 꽃게, 낙지까지 무려 300여 개의 해산물이 한꺼번에 산더미처럼 쌓여나간다는 사실! 산더미 해물찜에 들어가는 조개는 산지에서 매일매일 들어오는데 이게 모두 이 가게에서 하루에 사용하는 양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하다! 신선함의 생명인 조개는 바로 깨끗한 물 속에 입수! 아니 근데 이게 다 몇 종류나 되나요? 오늘 들어온 것이 키조개, 가리비, 참조개, 돌조개, 백상아 한 13종류 돼요. 조개의 종류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그 종류나 개수에 상관없이 신선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수라고. 이런 건 안 좋은 거예요. 죽어가지고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어요. 바로바로 죽은 조개를 골라내는 이유가 있는데요. 죽은 거는 안 골라내면은 옆에 것도 같이 영향을 주고 냄새가 나요.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미리미리 골라내야 돼요. 이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조개가 살기 좋은 해수 농도에 맞춰 저온으로 관리하고 있다고요. 이렇게 잘 관리한 조개는 종류별로 담아 찜기에 15분 동안 쪄주는데 그 사이 해물찜에 함께 나갈 육수를 끓여줍니다. 그런데 아이고 이게 뭐예요? 사골로 육수를 내고 있습니다. 해물찜에 깊은 맛을 더해줄 사골에 북어와 각종 한약재까지 넣고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푹 끓이고 나면 육수가 만들어집니다. 한약 냄새도 약간 나면서 잡냄새도 접어지고 맛이 담백하면서 손님들이 반응이 좋아요. 그 사이 잘 익은 조개를 꺼내 이제 산더미 해물찜 만들기 시작. 300개의 해물을 쌓는 데에도 노하우가 있다는데 자잘한 조개류부터 바닥에 깔아준 후 쓰러지지 않도록 요리조리 쌓는 건 아마 말로 설명해도 모르는 비법. 여기에 활용점정 문어에 육수까지 넣어주면 산더미 해물찜 완성입니다. 이야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. 오늘 이 산을 정복하겠어. 이 해물찜으로 말할 것 같으면 조개 종류로는 없는 게 없고 양도 많아 바다를 통째로 먹은 듯한 기분이 든다고
하지만 아무리 배불러도 잊으면 안 되는 이것. 해영수 넣어드릴게요. 네. 깊은 맛에 시원한 해물에 맛까지 더해진 육수에 넣어 먹는 칼국수까지 먹어야 해물찜 너 다 먹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. 뭔가 입안에 해산물 향이 퍼지면서 바다의 향이 퍼지면서 종류가 되게 많아서 취향대로 좀 먹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. 조개도 먹고 국물에 칼국수까지 먹을 수 있는 철판 요리 중에는 최고입니다. 크기도 최고, 맛도 최고. 오늘은 통 큰 한 끼 어떠십니까?